유령 가고. 흘려보내기. 불격? 못 참지. 과연 이번 불격은 성공할 것인가? 꺼져. 배달원. 아이고. 아, 이거 포션 빼기 좀 그런데. 어, 됐다. 잘 나왔다. 안녕하세요. 불격을 뭐 두 장을 주냐? 드롭킥 정도는 넣을 법 하기도 한데. 안녕하세요. 아씨, 몸풀기 괜히 아꼈네. 아이, 들어오고 오라지 마라. 엔트로피 연사. 와. 트롤 라베하자. 포션도 필요할 것 같은데. 유갑은 잘 나왔는데 연수가 좀 그러네. 드롭킥도 잘 나왔고. 드롭킥이 언제 필요하냐면은 저 협둠 이런 것들. 아, 나 길 제대로 안 봤다. 이 길이 맞긴 하네. 불 두 개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딴딴딴딴 딴딴딴딴. 이제 그냥 이드롭킥하고 주판 넣으면 대완성인데. 불격 꺼지고.
연소 거지야 진색. 연소를 지울걸. 검열 실패. 불격 꺼져. 이게 담배가 나오네. 비가. 불격도 세다. 근데 51 데미야. 턴을 무한으로 넘길 수 있으면 이긴 게임인데 대체 뭐가 필요합니까? 제거. 거의 다 됐다. 모험바가 하나 있으면 좋겠구만. 막타는 불격으로 치자. 그래도 빠르니까. 이제는 몸 막 필요 없죠. 현돌커피 룬큐브? 룬큐브가 제일 낫겠지? 심장 잡을 때 드로우 지긴다. 아 근데 인공물 깔려면은 딴 게 나았을 수도 있겠다. 인공물을 생각을 하는데
아, 불교 하나 키워놓으니까 아주 좋구먼. 들어오. 이게 들어오고 안 나오네. 부츠. 연소 룬큐브 기분 나쁨. 충격파 하나 사야 되는데 사면 제거 비용이 125에서 20% 까면 충격파 사도 되나? 125에 20% 까면 얼마지? 아니 딱 빼고는 아니잖아요. 얼마지? 미션 성공. 아, 슬더스 처지가님 후원 감사합니다. 103원. 충격파 못 사겠네. 인공물 3개 나와서 위험한데. 아이 뭐 125에서 20% 가면 100원이야. 100원 맞아? 그렇구만. 그러네. 심호. 머리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두뇌 트레이닝 각이다. 몸박을 들고 가야겠는데? 인공물 가게 위압 들고 가자. 그래서 가지가?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조짐. 뭘 잘못했지? 간단한 거였는데. 잘못된 건 아니라면 아니었을까. 충격파가 필요한가? 코스트가 없어가지고. 천둥을 어때요? 기도 좀 그런가? 아, 천둥으로 때우자. 천둥 위압 있으면 되겠지. 안녕하세요. 아, 연사 강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인공물 깔 때도 좋고. 이제 3주년 돼서 3년 배치가 생겼죠. 아이 깃발 화상 좀 그만 쳐 넣어. 캘리퍼스 캘리면 끝났지. 순수 광기 강릉은 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드롭킥 쓰면 되는데. 아, 뭐 물론 안 넣을 이유는 없어. 안 넣을 이유는 없는데. 네, 넣어도 딱히 바뀌는 것도 없지. 아이, 뭐 방어력 딸릴 이유가 없는데 왜 넣어. 근데 손해가 없으니까 안 넣을 이유도 없지. 딱히 안 넣을 이유도 없지만 딱히 쓰고 싶지도 않아. 쌍절곤 몸박. 몸박 있으면 손가락 덜 아프겠네. 여기서 한번 죽겠네.
이걸 사네. 이걸 죽네. 장난? 다음 도드데카 나오면 힘들겠는데. 달팽이도 핸드 꼬이면 힘들 거고. 체력 어디서 이렇게 조졌냐. 딱히 체력 잃어버릴 때도 없었던 것 같은데. 동서남북. 쌍절곤 맞춰가야겠다. 살려줍쇼. 나이씨. 개똥겜. 잡나? 잡았네. 덱이 그래도 얇아서 살았다. 못 잡을 뻔했다. 딴 생각에서 포션이라도 잘 나오나? 인공물이 문제인데. 인공물 까는 유물 있었으면. 와우. 핸드 조졌다. 방패도 조졌다. 이게 당신의 방패입니다. 이 정도면 불격덱 인정 아님? 인정. 이번에는 꼭 뭐야? 이번에는 쌍절곤 잘 채워가자. 비행기. 아, 심장은 말릴 일 없구나. 룬큐브라서.
켈리 채우면 되는 거. 이겼음. 가장 허접한 심장 불격으로 잡자. 불격대기니까 강소멸 있어 꺼져. 이것은 불격대기다. 반박 불가. 네, 논리적으로다가 불격대기 아닌데 불격을 6강을 하겠습니까? 어떤 덱에 6강 불격이 있다. 그러면은 불격대기지. 불도약이 뽑을 카드 더미에 들어갈 방법은 없나? 이걸 쓰고 하나 버리고 에스 천둥을 뽑으면 오 그래도 이번 터에 안 들어간다. 드롭룩 키킥. 아이폰 감사합니다. 불격대기라 불격으로 딜을 한다. 뭐야? 여선 줄 알았는데. 아예 불격대기라 시원하구만. 염통색 잘 익었죠? 013 이쯤에서 엘리트를 조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담배 내장 지움.